친구들, 다들 건강하지? 난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원래 국뽕기가 좀 있거든? 원래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씩은 국뽕기가 있거든? 그런데 요즘은 역사 때문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촛불 때처럼 우리나라의 민도가 높은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외국인들하고 얘기할 때 걔네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미 다 갖춰진 IT 시스템, 성실성, 거기다 빨리빨리까지.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코로나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좀 지겹고 지루해도 우리 힘을 다 합해서 코로나를 잘 컨트롤하도록 하자. 그러면 시작할게. 지난번에 사람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자와 장의 상태라고 말했잖아. 그 둘은 한쪽만 나빠도 결국은 병을 일으킨다고. 유전자 변이는 이미 그렇게 태어난 경우도 있고 살면서 환경에 의해서 변이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장의 상태만 좋다면 촉발인자가 그 유전자 스위치만 켜지 않으면 발병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대사를 조절하는 매개물질을 잘 관리하면 사실은 유전력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생활 환경 독소인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이 이 대사를 방해하고 혼돈을 주는 가장 나쁜 녀석들이지. 독소는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로 나뉘는데 입으로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내부 독소와 피부와 호흡 등으로 흡수되는 외부 독소로 나뉘어. 그것을 만드는 1번 원인이 화학물질이야. 그것으로 호르몬 불균형, 우울증, 불면증,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만들고 결국 몸 안에 거의 모든 대사의 혼란을 가져와. 위에 보이는 병증의 원인이 아래에 써있지만 유전력을 제외하고 이 모든 원인의 시작은 화학물질이야. 이제부터 몸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걸 알려줄 건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야. 엉망진창인 집에 베란다를 타서 집을 늘리거나 좋은 화분이나 가구를 사온다 해도 집의 환경이 별반 달라질 거 없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뭘 먹으면 좋냐고 묻는데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몸은 뭘 먹어도 소용이 없어. 오물투성인 내장 안에 비싼 건강식품, 항산화제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리고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쓰레기를 집에 들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난 팔다리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전형적 내장 지방형 마른 체형을 보면 가끔 뉴스에 나오는 집에 쓰레기 가득 쌓아두고 계속 주워들고 들어오는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집을 보는 느낌이 들어. 저거 다 디톡스 해야 하는데. 몸도 마찬가지거든. 가장 좋은 해독의 방법은 무엇일까? 동서양, 고전, 현대를 떠나서 굶는 것이 그 모든 디톡스의 최고 방법이야. 굳이 지난 2016년 분자생물학자 요시노리 박사의 노벨의학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굶는 것은 최고의 치유이지. 그래서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거의 인류의 반 이상은 탄수화물 중독이고 칸디다의 지배를 받는 뇌가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라 그래. 칸디다는 당분을 먹이로 번식하고 번식한 칸디다는 더 많은 당분을 원하는 쳇바퀴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호르몬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이야. 결국 디톡스를 하기 위한 첫째 전제는 외부 쓰레기를 몸으로 들고 오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차단이야. 외부적 독소 요인의 첫 번째는 코를 통해서 호흡으로 들어오는 거야. 주 원인은 물론 대기오염이지. 그래서 이건 나 혼자만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적어도 인위적 향료가 들어있는 향수, 화장품, 세제만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꽤 많은 양을 줄일 수가 있어. 작년 나온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할게. 미세먼지 잠자는 질병 유전자 깨운다. 한국인에서 첫 확인. 미세먼지는 병의 증세를 직접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에 관련한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공동연구팀이 한국인 1,000명의 거주지 미세먼지 농도와 유전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39개의 유전자 변화가 생겼고 유전자 표면이 메티로화했는데 메티로화는 유전자를 작동하는 스위치 역할을 했고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게 된 거지. 미세먼지가 잠자는 질병 유전자를 깨운 셈이지. 이런 대기오염과 DNA 변이 연구는 꽤 많아. 미국의 의사 하나는 중국 근무 중에 극심한 대기오염 속에서 유전자의 트리거 포인트가 열렸고, 많은 병을 얻어서 온갖 치료를 하고 원인을 찾다가 결국은 유명한 기능의학 의사가 되었어.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관계하지만 결국은 독소 배출이라는 대사에 관련된 거니까 다음에 다룰게. 내가 알게 된 최악의 경험은 새집 증후군이야. 이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새집 증후군은 내 딸에게 비염과 아토피가 생겼고, 내 남편의 심장 이상과 부정맥,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까지 만들었어. 우리 가족은 모두 DNA 변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사에 필수적인 효소가 없게 태어났거든. 그래서 정상 유전자의 사람들의 40%의 기능으로 겨우 버티던 몸이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자 해독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그때는 DNA 분석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람이 파괴되는지 이유도 몰랐어. 다행히 나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국가대표 코치였기 때문에 서플리먼트 요법을 태능 선수촌에서 적용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줬고, 논문을 쓸때 내가 번역을 도왔기 때문에 비타민 등의 필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인지하고 복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집중력 부족 이외에 커다란 증상은 못 느꼈었거든. 결국 내 딸은 황성주 생식이 살린 거야. 플라이보노이드 같은 폴리피놀이 들어있었던 건데, 즉 폴레이트, 엽산이 내 딸을 살린 거지. 하지만 어린 꼰대였던 내 엑스는 절대 비타민 같은 건 믿지 않으니 회복 불능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은 깨어졌네. 해독 능력이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새집 증후군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어. 무슨 이유로 이런 상태가 될까? 그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워주는 놈들. 이게 내분비 기관을 교란시키는 거야. 중금속이 몸에 축적이 되면 여러 제거 방법으로 빼내면 돼. 그리고 아주 많이 쌓이기 전까지는 별 증상도 없어. 하지만 이 내분비 교란 물질들은 매우 빠르게 병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한 지속적으로 몸을 혼란시켜.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처하면 성조숙 중 아토피, 천식, 알러지 비염 등등 너무나 심하게 병증이 나타나. 그것도 아주 단시간에. 반대로 이런 요인을 제거하면 회복 속도도 아주 빨라. 환경 호르몬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우리 몸의 내분비 계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데, 뇌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손과체, 가슴샘, 갑상선, 부갑상선, 부산피질, 심장, 쓸개, 콩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난소와 정소. 즉, 이 기관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내분비 교란인자는 의약품, 식품 첨가물, 화장품, 세제, 솔벤트, 페인트, 농약, 소독제, 깡통, 컵라면 속의 재질, 치과용 재료, 비닐이나 플라스틱 거의 모든 것들. 하지만 의약품이나 식품 첨가물은 어느 정도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농약이나 소독제나 페인트는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의 매일 만나는 나쁜 놈 중에 하나, 푸스라이트. 이거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임산부가 여기에 노출이 되면 뱃속의 아가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이 아가가 태어나도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야. 아이들한테는 정신적으로 부주의, 감정조절장애, 인지장애 등을 만들고, 여자아이들한테는 성조숙증, 남자아이들한테는 테스토스테론 저하, 불임, 요도하혈 등을 만들어. 성인에게는 비만, 알러지, 인슐린 저항성, 천식, 자궁근종, 유방암 등을 일으키지. 그럼 다음 나쁜 녀석, 비스피놀 A를 살펴보자.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작용으로 혼란을 만들어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 암을 만들고 난소, 정소에 영향을 끼쳐서 불임을 만들기도 하고 출생을 한다 해도 선천적인 결함을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해. 그다음 무서운 것은 뇌기능 이상을 일으키는데 알츠하이머를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비만, 심장질환, 당뇨도 일으켜. 그래도 비스페놀 A나 프탈라이트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피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도 개발 중이거든. 정부에서도 많이 챙겨주는 편이고. 또 피하려고 하면 또 단시간에 꽤 많이 배출이 되니까. 진짜 문제는 다음 거야. PFAS. 이게 악마지. 과부라 화합물. 이름도 어려운 이건 도대체 뭘까? 수천 가지 화합물로 이루어진 인공 유기 화합물인데 가장 강력한 결합인 불소와 탄소의 결합이 기반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이야. 194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지금 수만 가지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단 몸에 들어오면 내보내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미국 인구의 95에서 97%의 혈액과 소변에서 발견되었다고 조사되었어. 하지만 PFAS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너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매일 매순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야. 코팅, 방수, 방유. 이런 내구성과 기능성이 우수해서 화장품, 식품 포장지, 프라이팬, 카펫, 커튼, 휴대폰, 자동차 제조, 의료용품 등 쓰이는 곳이 너무 많아. 영화 하나 소개할게. 다른 무엇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할 것 같아서. 다크 워터스란 영화인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스포트라이트 팀이 만든 거야. 테플론이라고 알지? 그걸 만드는 회사가 듀폰이거든. 그 회사가 그 펜을 만들기 위해서 PFOA 물질을 한 마을에 무단 매립을 하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한 마을이 초토화되고 오랜 법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 2005년에 지역 주민의 혈액을 검사해서 6가지 중증 질병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얻었어. 맨 처음 듀폰에 PFOA를 조달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3M이야. 근데 거기선 더 이상 생산을 안 해. 하지만 이미 이 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정말 무서운 일이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최대한 피하는 거야.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우는 이놈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피할 것들을 말해볼게. 방수, 방염이라고 표시된 의류나 화장품, 다시나 티백 중에서 반짝이는 재질로 된 거, PFAS가 포함된 논스틱 펜, 치실, 수돗물은 적어도 카본 필터로 걸러서 마셔야 하고, BPA 프리라고 써 있지 않는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는 맹물보다 훨씬 더 나빠. 영수증 절대 입에 물지 말고, 깡통은 살 생각도 하지 마. 그 안에 다 방수 처리돼 있거든. 플라스틱 용기 장난감은 이미 다알 거고 중요한 건 향료인데 음식 재료에 향료라고 표시된 것은 거의 대부분 인공향이야. 물론 우리가 쓰는 향수도 마찬가지고 아로마 에센스가 아닌 이상은 다 위험해.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무섭다고 한 오염 방지, 가구, 카펫, 전자레인지용 음식, 논스틱 팬, 조리기구는 이미 다 말했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PFAS 사용 금지 운동이 점점 힘을 얻고 있고, 꽤 많은 나라와 많은 회사들이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옷이나 신발은 H&M, Zara, Uniqlo, Adidas, Reebok, 가구는 이케아나 홀먼밀러, 치실은 존슨앤존스 오랄비, 논스틱은 그린펜이나 그린라이프 등이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 아래에 이런 착한 기업들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올려놓았어. 찾아서 사랑하고 격려하자고. 그래야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지?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청소라고 했잖아? 오늘은 밖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끌고 들어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만 다루었네. 이것들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디톡스의 기본이니까. 건강하고 싶으면 집에 있는 화학적 물건들을 싹다 버리고 새 것을 사봐.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디톡스는 시작한 것이니까. 다음엔 중금속 청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볼게.
혹시 여기까지 다본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아 지금서부터 나는 플라스틱을 죄다 갖다 버려야지. 그러고서 캐스트 아이론팬이라든가 유리로 된 솥이라든가 스테인리스 오중으로 된 그런 팬을 사야지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잠깐 멈춰줘. 왜냐면 캐스트 아이론팬은 음식을 만들 땐참 맛있어. 하지만 거기서 철분이 녹아나오거든. 그런데 사람 몸에 철분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이것도 일종의 중금속이거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캐스트 아이런팬은 나는 권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엄청 무겁거든. 내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젊었을 텐데, 그런데도 늘한 손으로 뭐 들던 버릇이 있잖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쪽 팔과 이쪽 손목이 다 나간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유리로 된 거를 사더라도 두 손으로 들 것, 꼭두 손으로 들 것, 그것을 지키면 돼. 아,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걸다 유리로 만들 순 없잖아. 그러면 플라스틱 제품이 그리워질 텐데, 그럴 때는 분해가 되는 식물성으로 만든 거의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제품들이 있어. 한국에서 팔더라고. 그러니까 생분해가 되는 그런 제품을 꼭 구하도록.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쇼핑을 한번 해봐. 건강한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내자고. 안녕.